네, 반갑습니다. 안정환입니다. 네. 아, 다 아신가요? 네. 어린 시청자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좀 장황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안정환입니다. 안정환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안정환입니다. 안정환입니다. 아, 요런, 아, 요런 기싸움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다 한 거죠. 네, 그럼요. 자, 김성주 씨. 네. 민국이 민유리 아빠. 예, 김성주입니다. 예. 요즘은 그렇죠. 애들 이름을 안 대면 알아보지는 못해요. 2002년도는 사실 그때 그 캐스터로 이렇게 큰 두각을 나타날 때 그때 때는 2002년대 제가 처음으로 이제 A매치 데뷔를 했죠. 아. 예, 그 최연소 캐스터였습니다, 제가. 아, 그 당시에. 그럼 최연소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유, 참. 최연소는 아무 데나 갔다 오죠. 최연소를 시켜줬는데 배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잘해준 MBC를 아, 8년이 배신한... 지났어요, 8년이. 네. MBC에서는 안정환 선수를 전격적으로 해설위원으로 뽑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이거 아니에요? 아니 뭐 외모도 물론 뭐 방송용이지만 네. 골맛을 아는 선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네. 안정환 선수의 해설을 듣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멘트들이 나와요. 가령 뭐 예리한 것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로벤 선수가 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그 왼발잡이잖아요. 예, 예. 저 선수가 이제 니은자 슈팅을 한다는 거예요. 니은자. 나 니은자 슈팅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네. 로벤 선수는 이렇게 왼발로 이게 아, 가마차죠. 이게 사실 안정환 선수의 스타일이랑 비슷해요. 안정환 선수가 골을 때 니은자가 뭐예요? 니은자가 니은자가 타이밍을 톡 치고 찰까? 아면 얘가 뭐 하다가 또 한 번 더 차고 죽고 전혀 못하네.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지금? 이게 니은자 니은자. 알 수가 없잖아. 니은자 때리자고. 너 중계만 해. 중계만 해. 하지 마. 흉내내지 마. 니은자 슈팅. 또 이런 거 있어요. 안정환 선수 명언 중에 새벽에 중계를 많이 해서 많이 못들 텐데. 근데 네. 훌륭한 공격수는 바닥을 네. 보고 드리블 하지 않는다. 아, 그렇죠. 정말. 네. 앞을 보지. 또 나가. 아, 그래. 메시, 네. 메시, 호날두 네. 이런 선수들이 드리블 할 때 공 보고 드리블 하지 않습니다. 공 안 보지. 공 안 보고 아, 딱 앞에 딱 보고 딱 가다가 이렇게 툭 주는 거야. 아, 어? 흉내내지 마. 툭 주는 거야. 툭 주는 거야. 너 너무 이렇게 본다. 아니 근데 아, 페이크잖아. 너무 봐. 안정환 선수 이탈리아전 골 때문에 당시 뛰고 있던 팀의 구단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샌드위치조차 사 먹을 돈이 없는 길이든 염소 같은 신세 안정환이 이제는 이탈리아 축구를 망쳤다. 저기 이런 표현을 했나 봐요. 거기 이제 화면에 보면은 이태리 방송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런 방송 안 나오고 거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만 많이 나와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 줄 알았을 때. 착각을 하고 있군요. 예, 그래서 저 가서 돈 많이 썼어요. 일부러 있어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명품 사고. 차도 명품 사고. 차도 좋은 차 타고 일부러. 네. 우리 못 사는 나라 아니다. 차트는 연봉을 다 날렸죠. 포장 들었어. 아니 있어 보이려고. 아니 자존심 상하나. 나 한국 사람인데. 그렇지 않죠. 자존심 상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의 운동 끝나면 쇼핑을 하러 갔죠. 이제 왜냐면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죠.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나 말이죠. 이 염소라는 표현은 뭐예요? 네. 가만히 보니까 염소 같은 느낌도 들긴 드는데. 네. 머리 스타일이 살짝 끊고 네 이런 걸 잘했나? 내가 나도 스타 안 나온다고 했죠. 죄송한데 음매 한 번만 해주실래요? 음매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염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아, 오늘 처음 느끼네. 화면에 염소처럼 잡히죠. 염소라고 그랬지? 이태리 애들이 좀 동물을 많이 비유해서 사람을 이렇게 욕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구단 쪽에서는 살해 위협이 있으니까 이탈리아에 오지 말라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저는 못 갔어요. 그 짐을 이태리에 정리해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가서 위협 짐을, 때문에 네, 다 쌌는데 1년 연봉하고 다 쓴 그 차를 다 뻑어놓고 무식한 애들이네. 그거 어디서 보상 못 받는 거죠? 못 받죠. 우리가 보상해 줘야지 뭐. 그럼요. 고생했어요. 박수 한번 줍시다. 고생했습니다. 그래. 길에서 다 만났는데 야 이거 식구들이 브라질에서 만날 길이야 이거. 아빠. 어. 아빠 여기 앉아 여기. 엄마 옆에 앉을 거야 아빠. 아빠. 엄마 옆에 앉을 거야. 아니 형님 힘드셨겠어요. 예? 네? 형님. 뭐? 힘드셨겠어요. 아니 힘드셨겠어요. 왜? 요리하시는. 그러니까 참 바보예요 바보. 아무나. 아무것도 못해요. 아침에 아우 준비 잘해. 아, 나 먹어주면 다행이야. 야, 날씨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이고, 좋네. 아이고야. 맨날 중계하고 밥 먹고, 중계하고 밥 먹고. 그러니까 밥 먹고 있는 일이니까
막 우울증이 오는데. 아, 지금 너무 잘해. 어, 그것도 모두 빠르게 잘해. 순식간에 잘해. 삼촌 어떤 요리 했어요 주로? 어? 연결 연결. 몰라. 너 아빠는 맨날 착한 것만 해달래. 아유 꼼꼼해 죽겠어 아주 그냥 맨날. 아유 맨날 매운 거 먹어가지고. 많이 안 먹나봐. 정환 형은 제가 알기로는 자극적인 걸 안 좋아해. 어. 예. 음식도 간도 약간 싱겁게. 내 형 간 내는 거 봤거든 김치찌개 할 때. 약간 싱거운 형은 저기 된장이랑 고추장을 살짝 섞어서 넣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 집에서 한번 해봤더니 맛있더라고. 형 또 해봤어? 이만큼 조미료를 안 쓰는데 국물이 진하더라고. 깊어 깊어. 아 난 현지 음식 먹는 게 맛있어. 아, 종국이도 그렇고. 먹진 못해요. 아,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자고 사준다 그래도 못 나가. 아유 그 짓을 여기서 하고 있으면 어떡해. 뭔가 투덜투덜 되면서도 내일 아침에 뭘 만들어 드릴까 이런 거 혼자 고민하면서 자. 나 정말. 아니, 아침 보라지. 어. 아니 그렇게 아니, 싫은 것 같진 않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적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 또 아침밥을 꼭 먹어야 된대. 새벽 2시에 도착했는데 내가 김치찌개. 나 안 먹거든. 새벽 2시에 도착해서 김치찌개 끓여서 잤다니까. 아침에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준비하는 것보다 밥 얻어 먹는 게 더 행복해. 아니, 나는 집에 가고 싶은데 절대 집에 가고 싶지 않대. 자긴 여기가 천국이래. 야 무릎 꿇고 기도한 거 봤다니까. 집에 안 들어가겠어요. 집에 안 들어가겠어요. 야 우리 사람 왔다니 끝까지 좀 끝까지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러는 거지. 빠져. 돌리는 거야. 아니 얼마나 좋아. 때 되면 밥 줘. 옷 세탁해줘. 뭐. 그래 아 되게 잘 챙기더라. 아, 형 챙겨주나 내 걸 못 챙긴다니까, 저기. 아이디카드는 이거를 놓고 온 거야, 숙소에. 그래, 너무 챙겨주더라. 아유. 딱 문 나서면 아이디카드, 딱 열쇠, 지갑. 지갑. 다 챙겨주셨죠? 아유, 정말. 앵기고 싶어. 아, 그게 아니라 챙겨줄 수가 아니라 내가 피곤해. 셋이 똑같이 다니는데 한 사람이 삐딱거리면 피해보는 건 뭐야? 두 사람만 피해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야. 정말 깔끔해.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늘 샤워해.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즐거워 죽겠어 아주. 아 진짜. 즐거워 죽겠어 아주. 아 진짜. 샤워 안 하면 침대에 못 올라오거든요. 습관됐나 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 와이셔츠도 한 3일 입을 수 있잖아. 아 이거 끈끈하다면서 막 아 진짜 어디냐고 막 그러지. 아 이러기야? 이러기야? 여기 잠깐 앞으로 20일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보고 오실래요? 맨날 햄버거만 드실래요?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유리 엄청 미안해. 아빠 어디 가서 보여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 여기서 빠져야지. 야 이거 바로 배달 들어갑니다. 야 냄새했네. 촌장님 그쪽으로 가야 마음이 편하네. 야 호모 엄청 커. 아 그건 너무 크고요. 요만한 거 있잖아 파란 거. 요만한 거 있잖아 파란 거. 그래도 큰 거 작은 거 물어봤잖아. 큰 거. 그렇지. 나 이제 이럴 줄 알았어요. 늙은 호박을 갖고 왔어요.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쓰면. 근데 그. 파란 호박 있잖아요. 파란 호박 있지. 그게, 그게 맛있어 갖고 와봐. 그게 맛있어? 네. 아씨. 형 올 때 고추도 좀 빨리 먼저 갖고 와. 고추? 네. 고추하고 호박만. 고추하고 그거, 호박만. 형. 어? 그거 갖고 오고 여기가 쉬어. 나는 빠지면 되지. 어. 머리에도 그늘 있게 앉아 있네. 사실 머리에 저렇게 꽃가루가 앉은 거 아, 봤는데 그럼요. 1위 발표할 때 네. 비닐가루가 앉은 거는 처음 봅니다. 쟤 얼마나 불쌍하니? 쟤 그림 봐라. 어? 머리에 비늘 터가지고 저 어? 머리핀처럼 돼 있는 쟤 봐. 어? 야, 왜 이렇게 큰 물고기는 잡아가지고? 야, 아까 잡았다고 나하고 하이파이브 했잖아. 너무 커, 너무 커. 뭐해? 걸어옵니다. 왔다. 걸어와요. 이 좀 어떻게 해.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불 폈잖아. 불 피고 다 했잖아. 형은 뭐 하는 거야? 포 떠? 아, 생선 손질 하고 있어, 지금. 이거 뭐 하는, 무슨 용인데? 어, 튀김용, 튀김용. 머리 날라갔어. 머리 어디 갔어? 머리 어디 갔어? 꼬리를 날리면 어떻게 튀김을 하는데, 생선 튀김을 하는데? 욕반 형이 난리를 해서 내가 한번 물어봤거든. 야, 잠깐 자리 떴는데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네. 그리고 총장님이 이 비주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형, 중식 생선 요리 할 때 머리에 거기 붙어 있는 살이 맛이. 머리를 갖고 와서 탕에 넣으려고 그랬지. 어디 일이잖아. 탕에. 이거 튀기, 대가리 따고 튀긴다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생선 큰 것도 어디 갔어? 생선 큰 거. 네? 생선 큰 거 이거. 아, 네? 존댓말 나오네요. 성주 왜 정환 형이 뭐라 그러는데 네? 형이 형이야. 예능 처음 할 때는 막 제가 코 다 닦아주고 그랬어요. 아 정환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건 안 해도 돼. 뭐라면 뭐, 졸졸졸 따라다니고 막 이랬던 애를 아우 제가 지금 네? 생선 큰 거 이거. 이거 그래 이거 튀김하고 튀김해. 저 우럭 있잖아요. 우럭 우럭 손질해서 네. 네. 이거 말려놓으면 꾸덕꾸덕해서 내일 구워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 구울 거예요? 손질하고 새우도 씻어야 돼. 새우 어딨어? 새우 여기 다 새우잖아. 아 그게 새우였구나. 어 자하 자하 전분가루 묻혀서 튀겨줄게. 네네 알겠습니다. 형 자 다 했어. 잠깐만 뭘 다 해. 소라 해감 해야지. 소라 해감 용만 형이 하기로 했어. 뭐든 다 용만이 형이 하겠다고. 그냥 유행어예요. 용만이 형이 그랬어요. 다 용만이 형 탓이에요. 소금 넣어서 해감해야지, 소라. 저 뻔히 저렇게 뭐 그 먹을 거야? 빈 그릇이 없어, 빈 그릇이. 소라가. 저기 저렇게 많은데. 저거 써도 되는지 물어봤어야지. 형이 물어봤어야지, 나한테. 소라 씻어서 해감하고. 와, 정환이가 와서 얘기하니까 지금 뭐 저 꼼짝을 못하겠네. 아, 용만이 형. 용만이 형 잘 좀 합시다. 아, 이따 보니까 성주가 딱 정환이한테 붙더라고요. 어 여기 살 길이다. 해가지고 야 딸랑딸랑 종소리를 내가면서 옆에서 막 입맛을 맞춰가면서 예, 다 하고 있는데 형 깻잎 내가 줬죠? 네. 봐 저 꼬박꼬박 존댓말 하는 거 봐. 얘네들이 왜냐면 카타르를 가잖아. 어? 카타르가 중계하러 가자니까 꿍짝이 잘 맞아요. 아, 최고의 중계 당장. 아주 벌써부터 입을 맞추고 아주 난리야 아주. 아직 뽀뽀는 안 했어. 둘이 그 저 몇 년 만이냐 그지? 와 아, 진짜 오랜만에 보네 둘이 호흡 맞추는 거. 지난번에 2014년 16년에 가고. 그지? 오랜만에 가는 거지. 아, 그럼 한 8년 만이네. 야. 6년, 8년. 얘네 붙으면 시청률 1위야. 아, 왜 그러세요, 또. 네? 또 좋아한다, 또. 아.